네, 안녕하세요. 좀비키드 온다 정글럼 디 엄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좀 색다른데 일단 확실히 이 우승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왜 다른 선수, 그러니까 다른 약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1, 2등 하는 선수들은 이게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. 이게 쉬는 기간 없이 쭉 달려야 되니까 중요하더라고요. 지금은 생각보다 좀 덤덤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우승했을 때 당시랑 한 이틀 정도는 되게 심했는데 그 기분 자체가 되게 좋았는데 이게 MSI가 있다는 생각이 딱 머리에 들어오니까 이게 머리가 냉정해지면서 뭔가 다음 생각을 되게 다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또.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좀 신기한 게 8년 동안 긴장한 적이 진짜 한 7년 그전에만 긴장했던 것 같은데 이번 큰 무대에서 제가 긴장할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배울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신난 것 같아요 좀. 북미에 가서 제가 많이 배운 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한타적인 측면이나 약간 이런 그런 특히 한타적인 측면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임팩트 선수랑 이제 레이너버 코치가 거의 진짜 저를 엄청 뭐 하나하나 엄청 막 되게 갈구면서 했거든요. 그래서 막 한타하는 부분에서 되게 약간 본인들이 보는 각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동의를 하고 많이 수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약간 솔직히 말하면 북미에서는 이제 코어 선수가 좀 후반이나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오더가 너무 뛰어나기도 하고 게임을 읽는 능력이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임팩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경찰단이라 그러나요? 그 약간 뭔가 누군가 실수하면 그걸 하나하나 고쳐주는 역할을 되게 잘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게임할 때좀더 뭔가 부담이 덜한? 되게 게임이 쉬운?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뭔가 아 우리가 나중에 가면 어차피 이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임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최근에 제가 LCS에서 했을 때 느낀 게 뭐였냐면 LCS는 좀 쌈딱이 많아요. 약간 뭔가 LCK는 톡 건드리면 너 잠깐만 기다려봐. 너뭐 뒤에 있지?라고 하면서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LCS는 아니 너 없잖아 하면서 둘이 막 싸우는 경우가 좀 많아요. 그래서 저희도 되게 당황할 때가 많았어요. 약간 우리는 그냥 인사 한번 하려고 톡 건들어 봤는데 갑자기 막 텔레포트가 타면서 싸움이 걸려오니까 되게 당황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두 판을 단판을 했었거든요. 정규 시즌에선.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데 연습이 너무 잘 되는데 잘된 조합이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되잖아요. 그 토요일, 일요일, 주말에 할 경기에. 그게 되게 뭔가 선택해서 잘안될때 후회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이럴 때가 많았는데 이게 그 연습들이 결국에 플레이오프를 가서 그 쌓여있던 데이터들 약간 이런 것들을 다쓸수 있게 되니까 뭔가 플레이오프 때 확실히 좀 장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. 사실 엄청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뭐 감독님, 우건 감독님도 기억나고 도리온의 승우 코치님도 기억나고 그리고 사실 기억나는 것 중에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어제 결승전 갔을 때 제가 웃겼던 게 연이랑 같이 갔는데 연이 카운팅을 해줬거든요. 축하한다고 해주신 분들을 155명이 오셔서 저한테 축하한다고 해주셨거든요 우승을. 그래서 팬분들한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. 그때 진짜 당황스러웠거든요.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준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되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모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알아서 잘하는 선수인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 관리도 잘하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요. 이제 한 명씩 얘기를 꺼내면은 그러고 이제 미드에 이제 카리스 선수가 제가 생각하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 재능의 방향이 언제 나타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역할이니까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해줬으면 좋겠다. 약간 오래 봤으면 좋겠다. 선수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해나 선수는 좋은 팀 가는데 알아서 잘하십시오. 물론 본인도 자기 나름의 힘듦이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팀간거 아니겠습니까? 알아서 잘해야죠. 그리고 에포트 선수는 본인이 지금 되게 사실 스프링 때좀 쉽지 않은 상황이 온 것도 알고 근데 뭐 되게 멘탈적으로 좀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알아서 잘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밥잘 챙겨 먹고 운동이나 잘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잘 살았으면 좋겠네. 딜라이트는 근데 솔직히 환중이는 이번에 딱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걔는 이번에도 어쨌든 봤을 때 3등을 했잖아요, 이번에. 근데 3등을 했었는데 환중이가 뭔가 걔는 하루 힘들어 하다가
잘 털어내고 또 연습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친구 성격상 에이 됐어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하면서 되게 걱정은 되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한중이 정도면 불이온 최고 아웃핏이지. 제일 행복하지 않겠어요? 솔직히 그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전 그건 것 같아요. 그냥 계속 이렇게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저도 그렇게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.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근데 그냥 그 누군가의 도움을 많이 잘 거절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빛을 볼 때까지 잘 그 벽에다가 너무 세게 박지 마시고 그 벽을 한계를 뚫겠다고 그냥 가끔씩은 그 벽을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천천히 아 이 정도구나 하면서 그냥 그러고 다시 한번 박치게 해보셔도 되고 약간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LCS 우승팀 자격으로 이제 SK나 LPL 우승팀들하고 만나야 되잖아.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마음가짐도 새로울 것 같은데 어떤 마음? 새로운 마음가짐 속에서 아무래도 좀 한국 팀이랑 특히 붙으면서 많이 배우고 싶은 열망이 좀 있어요. 아무래도 좀 한국 팀에서 한국 선수들이랑 같이 연습할 때는 좀 다르니까. 그래서 이 미국 선수들이랑 같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도 해보고 싶고 일단 되게 어떤 스타일인지를 좀 많이 배우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렇다면 팀리키드는 어떤 스타일의 팀이든 제가 합류한 팀리키드는 어떤 스타일의 팀이어서?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되게 턴을 되게 빠르게 쓰려고 하는 팀? 하나의 턴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팀인 것 같아요. 네. 어때요? 웨이키드 했을 때는 경기장에도 크고 팬들도 있고 어쨌든 지금 리온을 이어서 계속 원티한테 응원할 팬들로 말해봐요. 이제 팬들한테 위키드 마실게요. 팬분들 여러분, 팬 여러분 일단 어제 결승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좀 응원해주신 팬분들이 많아서 되게 감사했는데 그런 마음을 제가 표현하기에는 요즘엔 또 시간이 만날 시간이 짧잖아요. 그래서 여름에 제가 아마 끝나면 팬미팅을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할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 좀 오랜 횡포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 그때 당시에는